안녕하세요. 건강한 친구들 한상희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배우실 운동은요, 전신 상형 헷다운 프로젝트 세 번째 운동 스쿼트입니다. 김기성 트레이너의 운동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발 위치는 어깨선상에 위치해 주시고요. 자, 가슴을 활짝 들어주시면서 시선은 전방을 주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내려가실 때요, 무릎이 안쪽 바깥쪽으로 걸어주시면 절대 안됩니다. 자, 측면 동작을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측면 동작입니다. 무릎이 굽혀지는 게 아니라 힙이 내려감으로써 무릎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뒤꿈치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스쿼트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발 앞꿈치에 힘을 주게 되면 무릎에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 뒤꿈치에 힘을 주시면서 스쿼트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쿼트 운동은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쁜 다리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서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에너지 순환량이 엄청나서 다이어트에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운동은요, 스쿼트 운동이고요. 자, 오늘 운동 화제 나갑니다. 자, 오늘 배우신 운동 스쿼트 20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니업 동작 50회, 총 4세트를 진행해 주시고요. 자, 운동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자, 제자리 워킹, 자, 30분, 또는 야외에서 빨리 걷기 30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한상희 트레이너였습니다.